띵동 띵동 벨을 안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이구 잘한다. 그래서 잘하노. 안 가르쳐줘도 못 들어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 시간만큼은 그래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 그래 그래 이뻐. 내가 진짜 웃다가 울다가 아마 이거 돼 안 돼? 아닙니다! 그래 웃다가 울다가 아마 돼 안 돼? 안 되죠? 야, 근데 웃어. 근데 왜 웃어요 뒤에서? 안 됩니다 그냥 놓고. 어제 저 4학년이 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니까 꼬마 지가 진리입니다. 어, 어린이 세상 다 버린다 하니까 왜 진리 나면 게임하잖아. 게임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고역입니다. 창틀 없는 진짜 감옥이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어린 것이 양심의 진리가 킥킥 웃는 기다 하고 나서도 가만 생각 양심의 진리거든. 그런데 진짜 세상 걸 다 버려야지만이 주님이 이곳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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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저게 말씀 중에 우리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참 많아요. 어. 요나라 가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이 요나였어요. 어. 그런데 요나가 그래도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빨리 모든 고난이 끝이 났어. 어.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믿고 나서는 일방적으로 제가 순종을 좀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 믿습니다. 믿어야 돼. 이거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지능이 너무 뛰어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좀 더디게 만나. 근데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빨리 만나요. 왜? 진짜 십자가를 다 보는 순간에 이야 저 십자가 저 속에 비밀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이 있구나. 그럼 내 팔자가 군자가 되겠구나. 팔자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띠가 세면 팔자가 시작하잖아. 그건 예수 안에 항상 하는 소리고 아까 유가 맛있다고 육아를 왜 좋아하느냐? 치아가 좀 헐거덩하거든. 그래서 육아가 좀 부드럽잖아. 어, 옷깃이는 야물잖아. 그래서 내가 육아를 좋아하는데 제사상에 지내는 거에 개백했다 한바탕 웃어야 되잖아. 주의 아버지 어쨌기나 저들한테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육아를 가지고 오는 그 순간만큼은 제사상에 올리는 것 말고 새 것으로 싸우게 하시옵소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찬양할 때는요 여기 가사를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올까 이거. 예수님의 사랑 그 누구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게 봐주지. 보연 못해도 나 보연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보연 못해도 나 보연하리라.
막 시시각이 내 이렇게 싸서 사랑해 그러니까 막 발가락 땡기면서 막 저렇게 빨았거든. 그래 참 고르다 하나는 너무 포연이 너무 나 포연 못해도 나 포연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이거야 지금.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들은 포연이 잘 안 돼요. 특히 경상도 부리 문기들. 응? 그러나 포연 예수님 만나면은 포연하기 진짜 쉽게 주님 그분이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줘요. 어,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나 백날 캐락해서 심을 가졌잖아. 저 뒤에는 다 말아. 순간 폭탄이 다 자고 또. 주의 앞에 치. 아이고, 말하기 무섭다. 저는 또. 주의 앞에 치. 목사님이 우시다가 웃다가 이거 좀 소문 내지 마세요. 어? 이 소문 내지도 조금만 울다가 웃다가 나 울버렸고. 우리 삶 속에 살면서 왜 내게 고난이 고난이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눈물 안 나마 눈 팍 찔러 속옷을 볼펜에 찔러 볼펜에 온다 눈 팍 찔러버려.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이 길은 정말로 무거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길이에요. 예. 우리가 엄마 못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나 자신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참 험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를 도자기 우리 옛날 사랑과 영혼 이런 거 봤지요. 도자기 빚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빚다가 조금만 찌그리지만 부서 아프고 새로운 아름다운 도자기 나오기까지 다듬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께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뭐가 많았던 세상 살았던 나쁜 습관들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기라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 빚었듯이 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방금 찬송가 가사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왜요? 목사님 근데 이야기해봐. 그래 이야기해봐. 왜? 하나님은 빠르신데 사람도 도자기처럼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돼. 하나님은 빨리 만들고 싶은데 언제나 네 엄마가 네 게임하면 하지 마라 하지. 근데 네 하나는 하지. 네. 그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빨리 복주라 하는데 어? 네. 부모가 자식한테 주고 싶잖아. 가진 게 있으면 맞지요? 주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주고 싶은데 우리 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게야. 고집이 셌어. 우리 여자네 엄마도 게임하지 마라 하면 안 만지면 되는데 요것만 하고요. 10분만 하고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두 번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거야. 하느님은 복을 팍 주고 싶은데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게라.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예, 저는 하느님께서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 쉽게 가르쳐야 돼. 우리 예수님도 쉽게 가르치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도 게임 목사님 내 네, 요거요 천명만 하고요 안 할게요 내 잘게요 그 가잖아. 근데 하나님도 가는 게라 야야야야야야야야 일련아 일련아 이구가 아무개야 내가 빨리 얘한테 한 보따리 좋아하는 돈 주고 싶다. 그런데 돈을 줄라 할게 한 보따리 하나님이 덩어리 주면 누구만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누구마다 돈 좀 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요 저도 좀 가까이 씻어 눈 딱 감고 씻어 나 돈 좀 쓰고 올게요 그래서 소비가 되는 게라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라 주여 이해되십니까 우리 초신자님?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똑같아 우리 서우한테 우리 엄마가 지금 100만짜리 수표를 현금 주면서 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봐라 안 된다고 하잖아. 왜? 자 수준에 맞게 1,000원을 주든지 2,000원을 줘야 돼. 예, 그지? 많이 줘봤죠? 5,000원. 그것도 1,000원 줘야 돼. 예 맞아요. 마트에 가서 100만짜리 하나 줘봐라. 오다가 아 맞아 죽어보고 없다. 예, 없다. 없다.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찬이는 머리가 빠른데 어렵나? 은찬이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게임하고 비교하면 제일 쉬워. 네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이잖아. 예. 그럼 언니 뭐라 했노? 나는 애들 안 키워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뭐 갖고 싶다카대? 이름을 들어도 또 이상한 거잖아. 아니 그 말했나 또. 아니 근데 난 이름을 들어도 이상한 거 써요. 아이고지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나. 아이고지요. 그러니까 봐라. 들어도 이상한 거다니까. 그러니까 언차나 봐라. 그치? 그러니까 알아. 하지 마라 좀 제발. 언찬아 가만히 있어야지. 나 언찬의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면 나 언찬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받고 싶지?
그지? 그래. 그럼 목사님 사랑 듬뿍듬뿍 줄게. 알았지? 그래. 어떤 눈이 이만큼 커져버렸네. 사랑 많이 해줄게. 그럼 예수님은 면전에 사랑하고, 연주도 사랑하고, 서우도 사랑하고, 서우는 이렇게 해라! 나는 실가지고 논다! 우리 은강이 보증을 보세요. 니는 짓어라! 난 입국 깡글고 있을 거다! 참, 어렵다.